네, 모닝뉴스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6가지 소식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조금 뒤에 있을 금통위의 발표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총재가 부재한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융권에서는 금통위의 이번 회의를 앞두고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총재 부재에 따른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금통위가 이번에는 동결로 한 박자 쉬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에 치솟는 물가를 감안했을 때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이렇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정확히 50%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나머지 50%가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딱 반반으로 나뉜 것입니다. 현재 물가지수의 상승이 확인되고 연준도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도 일부 의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 모임이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입니다. 만약에 거리두기가 해제된다면 인원이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은 24시간 영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야외 마스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요.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이렇게 침방울이 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나 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소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콜마고요. 한국콜마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를 인수합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 공시가 나왔는데 연우의 지분 55%를 2,863억 8,380만 원에 넘겨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수 예정일은 6월 30일이고요. 양수 목적은 화장품 사업의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코스닥에 연우가 상장이 돼 있는데요. 화장품 펌프 용기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2,871억 원, 영업이익은 2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콜마는 HK 이노엔을 인수한 이후 4년 만에 M&A를 단행했고요. 현재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 인수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회사인 HK 이노엔 쪽에서도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HK 이노엔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정이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최종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은 밀란성 식도염이었는데요. HK 이노엔은 지난 2015년 중국의 파트너사인 러신과 9,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신은 2017년 임상 일상을 시작으로 2020년 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이 K캡정은 2분기 중에 출시가 되고 상품명은 큰 즐거움을 돕는다라는 의미의 현지 단어인 타이신짠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K캡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러신이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상용차 관련해서 인수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국내 사모펀드인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가 상용차의 인수 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쌍방울그룹과 KG그룹,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 이렇게 3파전 양상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는 지난 11일 제한적 경쟁 입찰 방식의 스토킹 호스 입찰 절차에 참여한다는 인수 사전 의향서를 상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에 제출했습니다. 이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는 지난해 전기차 업체 ELB&T와 컨소시엄을 꾸려서 상용차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자금 조달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밀렸습니다. 이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번에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내 대형 금융기관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화전자가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 신규 시설에 1,9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63.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투자 목적은 사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신모델 캐파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투자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고요. 회사 측에서는 사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신모델 개발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뉴스들 모닝뉴스 시간에서 체크해드렸습니다.